예, 총장님 이철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남부지검에서 하는 이번 수사처럼 성령 없이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흔들리지 않고 수사할 열심히 거라고 보면 하겠습니다. 되죠? 예. 지난번 제가 인사청문회 때 총장님께 ABC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죠? ABC 제가 이해하기 쉽게 ABC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십사 그랬는데요. A는 abstention, 좀 절제가 좀 필요하다. 검찰 권력이 워낙 크니까 또 흔히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또 일부지만 검사가 나라고 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다고 하니 검찰 권력을 좀 절제하시면 좋겠다라서 A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B는 워낙 소신이 강하신 분이지만 또그 자리에 가면 흔들릴 수 있으니 소신을 잘 지키십시오 해서 belief라는 단어를 썼고요. 마지막이 credibility입니다. 워낙 국민적 신망이 있는 국민 검사이지만 검찰 조직은 아직은 신뢰를 못 받으니 이제는 조직이 신뢰받을 수 있는 쪽으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그래서 제가 ABC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A인데 A에서 저는 조금 씁쓸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더 생각해 봐주시면 네,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철입니다. 제가 이저 국가원장 며칠 다니면서 이저 부끄럽고 창피해서 총선 불출마 한다고 그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오늘도 저는 창피합니다. 이게 백년하층인지 천년하층인지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제 조국팔이 좀 그만하고요. 예? 국정감사 좀 하고 나란 일좀 합시다. 그 검찰 소환해나 좀 응하고 좀 독립성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로남불 하지 마라고 하면 그쪽도 안 해야죠. 똑같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할로 민불입니까? 참다 참다 너무하십니다 정말. 조국팔이 좀 그만하자고요. 사퇴했잖아요. 나라가 어렵다면서요. 뭡니까 이게? 예, 남양주평 출신의 주광덕 의원입니다. 우리 정말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께서 질의하시면서 뭐 좋은 지적도 하시는데 오늘은 좀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그 이후에 그 수사에 관해서 저희가 질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막 계속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조국팔이 하고 있다는 건 결코 아니고 이 가족들이 국민 상식에 봤을 때 수사받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행태가 있었고 또 조국 전 장관도 본인한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납득이 안 가는 해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권을 중심으로 이 검찰이 뭐 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적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뭐 청와대 관계자, 그다음에 민주당 당대표, 그다음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정말 검찰에 대한 도를 넘는 공격을 하고 오히려 이 사건 수사가 신속하게 그 대신 인권 침해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깨끗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와 여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분노도, 청년들의 절규도 적었을 것이고, 야당의 공세도 오히려 저는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뻔한 내용까지도 국민 상식에 반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오히려 두번 분노케 하고, 두번 절망시켜 가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가족과 조국 전 장관의 정말 안타까운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국감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총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질의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님들 뭐 듣기 거북해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그거 어렵습니까? 뭐 제가 직급은 달랐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사를 했는데 뭐 대통령 측근과 뭐 형 뭐 저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뭐 별 저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예, 총장님 좋습니다. 때는 뭐 다 아시는 네, 거고. 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대선 관련 수사한다고 총장 날리고 우리 여기 수사하시던 분 다 좌천시키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임명장 주실 때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는 겁니까? 어디에 비교가 됩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저는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최소한 우리 총장님한테 그때 미안했다는 얘기는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패트 수사 관련해서 실제 담당하시는 부장이 밑에 계신 부장이 한동훈 부장님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공안부장. 아, 공안부장님 하십니까? 공공수사부장입니다. 네, 아까 우리 한동훈 부장님 최고의 검사라고 제가 편견을 주입받았다고 그랬는데 한동훈 부장님 하시면 최고의 수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안부장님이 하신다니까 역시 최고의 검사로답게 최고의 수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부장님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최선 다하고 계신 겁니까? 근데 뭐 소환도 안 되고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잘못 보고 있습니까? 검찰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100명, 110명 거느린 정당 상당히 버겁죠? 아무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여기 야당 의원들 위축되지 말라고 그러던데요.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위축되지 말고요. 장관이 뭐라 그래도 위축되지 마세요. 역시 똑같은 논리로 110명의 국회의원 거느린 야당이 뭐라 그래도 위축되지 마세요. 그리고요. 저는 총장님한테 잠깐 소원한 게 뭐냐면 야당 대표가 법무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와서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와서 우리 당 출두 못 시키겠다 하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검사 해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나쁘다. 섭섭하다. 이렇게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하의 윤석열의 기계 아닙니까? 왜 침묵합니까? 뭐 정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경우마다 한마디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매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심정은 있을 거로 제가 짐작하겠습니다. 네. 그냥 수사 결과로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네. 수사 결과로 네. 말씀 저기 응답하시겠다는 말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인사청문회 할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세월호 참사 후에 네. 그 1, 2, 3 경정 네. 이거 인명구조 실패한 그 있잖아요. 해경의 1, 2, 3 경정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하는 것 같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보도도 많이 나왔고. 근데 당시 법무부가 나서서 당시 법무장관의 뜻을 따라서 법무부가 나서서 이른바 업과사를 빼라. 영장 청구할 때 빼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보도도 나오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딱 부러지는 이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도 제가 알기로는 저 수사를 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야 된다. 장관도 여기는 영장에 어떤 제목을 넣어라 말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총장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세월호 관련된 거는 그때 제 기억에 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특별법이 곧 만들어지면은 검찰에서 좀 수사팀을 만들어서 좀 챙겨봐 달라고 하셔서 저는 뭐 아마 제가 같이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네, 그래서 저 뭐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하여튼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집중관리검사 대상에 올랐다고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던 그 임원정 검사가 페북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법원 블랙리스트, 문체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이 처벌받듯이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도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 취해복권은 없습니다. 검사에게 면책특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검찰의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합니다. 현직 검사가 한이 맺힌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이 검사를 지휘하고 감독하셔야 될 총장으로서 이런 절절한 외침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많이는 못 듣고. 근데 이게 저는 뭐 저 문체부 블랙리스트도 제가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수사팀에 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벤츠 여검사 사건하고 뭐 이런 저 그 검사 스폰서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정식 그 법무부 장관 훈령과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공식 운영을 공개적으로 한 거라서 이게 과연 그 직권남용 블랙리스트로 갈 수 있는지 좀 지금 현재 제가 이런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을 수사해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선뜻 좀 그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명단 한번 뭐,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